인간 있습니다. 미안해도 강제로 끌려갔던 고맙습니다. 김학생이 한날 저녁에 아이 테레비를 본 게네 막 우는 거야. 신문에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이거만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뢰에서 거짓이 나오게 됐어. 일본 대사 똥쪽이들어! 어쩌냐고 걸망을 하는 거야! 어? 뭐 참, 나야 뭐 지방 안 지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로비 등을 위해 미국 유명 로펌과 로비 회사, 홍보 회사 등 모두 7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본구 위안부 관련 로비를 집중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위안부 이슈가 포함된 로비 업무에 계약금으로만 최소 1,100만 달러, 우리 돈 130억 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해 파문을 일으킨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램지어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독일로 직접 가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휴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추어 이른바 맞불 집회를 여는 이들. 이들은 일본군 속노의 문제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대로 말하라고 그러는데요.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 결정을 요청한다! 요청한다! 일본 정부의 법적 대상이지 위로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은 과거를 외면하고 부정하며 왜곡한 행사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죠, 여러분?